오랜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최고의 맛 종목이라고 해서 앞으로 주가가 좋을 것이다, 뭐 최악의 맛이라고 해서 나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선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네, 한 주 동안 주가 등락이 좀 크게 나타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은 어떤지, 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투자 힌트를 가져갈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코너죠. 런앤런의 모든 코너에는 교육, 공부가 들어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최고의 맛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최고의 맛 종목을 선정하는데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가 선정한 최고의 맛 종목은 K옥션입니다. 이름에 옥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매업체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요. 미술품 경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재테크 붐이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나게 불었죠. 네, 이전에는 재테크에 크게 관심 없었던 뭐 20대 혹은 30대 초반층도 이 재테크 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펀드 같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은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당장 덥석 사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주식 같은 경우 최근에 고점을 찍고 조금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상승했던 거에 비하면 자신 있게 모든 종목을 탁탁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동산도 어때요? 부동산 가격도 고점을 찍고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살짝 접속 들어가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 투자들이 많이 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술품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들도 미술품 시장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조각 투자, 그죠? 한 작품을 쪼개서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리면서 미술품 시장이 훨씬 더 부흥기를 겪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K옥션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울옥션과 미술품 경매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 K옥션의 점유율이 한 40% 정도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K옥션도 상당한 점유율을 가진 옥션 업체다, 경매 업체다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상장 후에는 주가가 급등하면서 가격 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이든 상장하자마자 따상 갔다 무조건 고평가입니다. 네. 그때는 무조건 고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따상 찍고 상한가 계속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고평가가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고평가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평가 상태에서도 더 고평가가 될 수 있죠. 그게 따상을 찍고 계속 상한가를 찍는 종목의 특징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부러집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장 이후에 따상을 갔으면 네, 이건 무조건 고평가라고 보시고 언제든 탈출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K옥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가격 부담이 엄청나게 컸어요. 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물 소화가 필요했고 이후에 많이 하락한 후 최근엔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죠. 그래서 공모가 2만 원 대비해서는 가격 부담이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공모가보다 훨씬 위에 있는 주가기는 하지만 이전에 급등 이후에 급락 그리고 바닥권을 찍고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많이 해소됐다라고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우상향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비 800%나 급증을 했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것은 가장 큰 메리트예요. 모멘텀, 수급, 임상에 대한 기대감, 신약 수출, 기술 수출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주가를 움직이지만 그중에서도 최고는 결국 뭐다? 실적입니다. 실적 좋다는데 더할 말은 없어요. 실적이 폭증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신인작가 발굴이라든지 매니지먼트 사업 다각화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경매 사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업들을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 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점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FT 기반의 미술품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NFT를 씌운 미술 작품,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도 미술 작품을 소유권 있게 거래할 수 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 NFT 기술인데 지금 NFT 시장이 처음 태동했을 때 막 엄청난 작품 가격들, 붐 이렇죠. 근데 지금은 NFT 작품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거품이 있었던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NFT 미술품 시장이 완전히 위축된다? 절대 그렇진 않아요. 네, 이 중에서도 살아남을 작품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NFT 미술품 시장은 앞으로도 큰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도할 수 있는 업체가 서울옥션이나 지금 말씀드리는 K옥션 이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테크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투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시장과 약간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